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육이 세 개를 심어보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창종류. 이름은 네임택이 없네요. 사장님께서 잊어버리셨는지, 이렇게 네임택을 써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깜빡 잊어버리셨는지, 이것도 안 써있고요. 제가 다 이름을 잘 몰라서 이렇게 그냥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빼놓고, 이 아이도 빼놓고, 요거는 입전이에요. 색깔이 예쁘고요. 자구도 많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 개를 심어볼 생각이고요. 보시면, 깔망과 망사, 이렇게 해서 넣고요. 여기도 깔망과 망사. 이 아이도 깔망과 망사를 해서 조금 빨리빨리 해보려고 준비를 이렇게 대립마사를 넣고요. 또이 아이도 대립마사. 이렇게 해서 대립마사를 좀 넉넉히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마사토 7과 배양토 3으로 배합해 놓은 다육이 흙. 이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름을 모르겠고요. 예쁘기는 제가 색감이 너무 예뻐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고수님이 하시는 방법처럼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고 뿌리를 가운데다가 몰아넣고요. 배양토를 위에다가 얹겠습니다. 이렇게 배양토를 얹어서 모근둥이인지 이렇게 좀 목대도 굵고 튼실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색감이 우선 연두색 너무 예뻐서 데리고 왔고요. 이름도 잘 모르고 처음 키워보는 아이라 이렇게 일단 소립마사로 배양토 외를 덮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심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창종류인데, 창종류도 제가 에보니하고 이 아이를 두 번째 심어보는 건데, 이 아이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네임태그 사장님이 안 붙여주셨네요. 이렇게 옆에 뉘고, 고수님들이 확실히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하시는 거를 따라해보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심어지긴 하네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배양토를 조금 더 얹고요.
위에 소림 마사를 이렇게 얹어 보았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개째를 심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입전인데요. 입전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농장 가보니까 이렇게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으면서 실한 한 몸이죠. 실한 입전이 있길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고 가운데를 해놓고 부족한 흙을 채워서 처음엔 빨리 심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도 떨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한 달이란 시간도 지나고 또 심는 것을 여기저기서 배워보면서 좀 많이 빨라졌죠. 아직 서투르긴 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고요. 목대에 자구가 하나 있어서 묶기가 아주 조금 불편하네요. 목대에 자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조금 흔들리는데 이거는 소림마사를 넣어서 고정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입전과 이름 모르는 우리 다육이들을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조그만가?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